구독 많이 해주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개사 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닉네임 어떻게 되세요? 아, 부산 사나이입니다. 네, 어디 사는 몇 살일까요? 아, 부산 사는 30살이고요. 네. 어떤 고민이, 네. 일단, 제가 약간 여자친구인데, 나쁜 남자 같은 스타일인데, 한 6개월 살았어요. 잘 안 들리는데 조금만 더 크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 네. 네네. 6개월 정도 사귀었는데, 네. 얼마 전에 좀 성격 차이로 좀 크게 싸웠어요. 네, 어떻게요? 대충 예를 들면? 이제 뭐 사소한 건데, 네. 이제 밥 먹으러 가는 것 때문에 뭐 이것저것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서로 얘기를 하면서. 네네네. 근데 그날따라 좀 입맛이 좀 틀렸나 봐요. 서로 네. 생각했던 게. 네. 근데 이거 먹으러 가자. 아니다. 나 오늘 이거 먹고 싶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음흠. 여자친구도 그렇고 저도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음흠. 일이 많아서 약간 감정선이 좀 틀어졌나 봐요. 음흠. 이제 근데 여자친구 집에 갔어. 아무 말 없이 이제 집에 갔는데 네. 이것 때문에 좀 크게 싸워서 아 이제 뭐 좋게 좀 마무리는 됐는데 제가 조금 그런 부분을 좀 못 견뎌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럼 저희가 이 상황을 모르니까 잠시 상황극으로 그때 상황을 재현해 주실 수 있어요? 아, 상황극이요? 네, 그러니까 음식점을 고르는 장면과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짜증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 여자친구, 아, 네, 여자친구가 본인 어떻게 호칭으로 불러요? 그냥 자기라고 불러요. 자기? 네. 처음에 싸우기 시작하기 전에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죠? 네, 그렇죠. 음식점 처음 기분 좋게 고를 만나죠. 때. 네, 기분 좋게 만나죠. 333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오빠 안녕? 이런 다음에 뭐 먹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알았죠? 예, 알겠습니다. 오빠 안녕? 왔나? 먹고 싶은 거 정했지? 오빠 근데 나 배고픈데 뭐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뭐라고? 똑바로 얘기해봐, 다시. 뭐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 아니, 혀꼬지 말고 똑바로 얘기하라고. 아니, 뭐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아, 뭐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고? 아니, 근데 항상 뒤 보고 정해오라고 얘기했다, 이거. 왜 맨날 내가 정해? 나 지금 일 끝나고 온거안 보여? 네가 좋아해서 사귀자고 했는데 갑자기 이거 짜증을 내면은 또 그때 한번 또 난리 한번 쳐야겠네. 오빠 미안해. 그럼 우리 밥 먹지 말고 딴데 가자. 어디를 간대? 알면서. 이거 밥 먹자고 했다 이거. 일단 알... 밥을 먹어야 될까 이거. 밥 말고 딴 거. 뭘 먹을 건데? 날 먹겠다고? 장난. 컷. 아 죄송해요. 장난친 거고요. 아, 급살님이 이거 약간 재미없는 것 같은데. 네? 재미없는 것 같은데, 제가 하나, 콘텐츠 하나 좀 생각해 놓거든요. 뭔데요, 뭔데요, 콘텐츠? 요즘, 유튜브 광고 중에, 응. 엔진 오일 광고가 있거든요. 네네. 이제 거기서, 중인격을, 이렇게 한 명이 중인격으로 이렇게 연기를 해요. 네네. 뭔지 아세요, 혹시? 아니요, 몰라요. 시청자분들 대충 아실 텐데. 그러면 그런 거를 저희 카톡 여기 아이디가 있거든요. SAL328A라고. 그럼 여기로 나중에 URL 같은 거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니, 되게 간단해요. 네. 그 설리님이 네. 되게 부드러운 그 엔진 오일이고, 네. 제가 이제 그 되게 거친 엔진 오일이, 이게 두 가지 합쳐져 있는 그냥 그런 기능인데, 네. 설리님이 별풍선 버스트 구독이에요. 별풍선이냐 구독. 구독? 그러니까 유튜브 구독인데 별풍선이 좋냐 구독이 좋냐 이제 이걸로 싸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혼자서요? 아니요, 저랑 같이.
둘다 좋은데 왜 그거 가지고 싸워요? 뭐 엄마냐 아빠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 별로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여러분들 살림님 유튜브 구독 한 말씀만 해주시고요. 아니, 근데 그거는 선택, 둘다 좋은데, 굳이 선택해야 되는 다른 걸뭐 선택하는 거면 몰라도.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이렇게 컨텐츠 제안 너무 좋고요. 제가 지금 방송 진행 중이어서 잘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방송 그 오케이. 게시판에도 한번 올려주시면 제가 진짜 곰곰이 꼼꼼하게 읽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자친구랑 싸우지 말고 좋은 사랑해요. 네, 알겠습니다. 방송 열심히 하세요. 네, 안녕. 감사합니다. 네. 네.